건강은 되찾았지만 요즘도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남편. 아내는 그런 남편을 위해 음식에 더욱 신경 씁니다. 소박한 재료가 부부 밥상의 단골 메뉴라죠. 평소 어머님이랑 아버님 좀 건강식으로 많이 챙겨 드시나 봐요. 특별한 건강식이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무농약 이제 그 비를 피해서 좀 이렇게 하니까 집에서 나는 거를 많이 해주는 편에 속하죠. 쌉싸래한 나물에 순한 양념을 아낌없이 더하면 이보다 더 좋은 반찬이 없겠죠? 여보, 식사하세요. 예. 아이고, 너무 수고했어요. 자, 앉으십시오. 수고가 많으셨습니다. 방금 무친 나물을 맛보는 남편. 이번엔 뭐라고 좀 표현 좀 해주세요. 맛있어? 여보, 맛있냐고. 대답이 추장 같나? 끄덕끄덕 하셨어요. 끄덕이? 저는 팥끄덕입니다. 이름을 바꿔버려야 돼. 그 당시에 먹는 거. 될 때까지 좀 쉬시지. 또 나오셨네요. 아이고, 우리 신랑. 아이고, 얼마나 힘들어. 옷이 다 젖어 보이네. 맛있네. 더워. 이제 그만해. 요즘 막 끝낼 것 같은데. 고기밥 줘. 고기밥 주려고? 아이고, 참.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네? 고기밥 주는 시간? 아이고, 아이고, 오늘 수고했는데 내가 들을게. 여보, 내가 든다 그러면 당신이 들어와. 아이, 괜찮아, 좀 그래 봐라. 아이, 끝까지 날 보고 들 거 아니야? 주스를 담았던 빈 물통에서 얼음을 꺼내려는 것 같은데 그걸로 뭐 하시게요? 여보, 그거. 반일을 마치고는 사랑하는 잉어들에게 향하는 남편. 세상에, 무려 700마리나 되는 잉어를 직접 키우신대요. 이리 오니라. 여기가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? 아, 얘네들 밥 주는 공간. 잉어가 좋아, 내가 좋아. 물어보면 잉어가 좋대요. 조심해요. 저게 뭐예요, 이거? 깊어. 진짜예요, 아버님? 잉어가 더 좋으세요, 아버님? 아, 그건 자기 말이지. 아무리건 그러라고. 아이고, 세상에. 진짜로? 그래. 그럼 내가 더 좋다고? 어머나, 세상에. 여보, 감사합니다. 영원히 영원히 데리고 살아주세요. 됐어, 이 바람아. 나를 영원히 영원히 데리고 살아주세요. 날 버리지 마. 고기나 봐. 알았어.